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월 4일 목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. 지난달 말 기준금리가 인상된 뒤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도 석 달 만에 하락하는 등 가계 부담은 물론 지역 수출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이준호 기자입니다. 지난달 새 집 마련을 위해 변동금리로 4,300만 원을 대출받은 조주영 씨.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가 5% 가까이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걱정입니다. 은행에서 안내 문자 같은 거를 줄 때 예전에 비해서는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결국에는 제가 다 갚아야 될 돈이니까 부담이 클 것 같아요. 이자가 오르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주택 거래도 줄었습니다. 어려운 그 시장 상황인데 한번하지 않고 거래가 거의 없어요. 정부가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. 2016년 이후 광주 부동산 시장은 보합 하락에 조정금리로 접어들었고 거기에다가 DTI, DSR 적용 강화로 인해서 상당 기간 어려워져 볼 것으로 보입니다. 상승하는 금리는 지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. 투자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외국에서 자산이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워낙 고평가돼 버리니까 수출 단가가 비싸지는 거죠.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면서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반등을 노리고 있는 지역 경제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